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패드 용접에 대한 내용입니다. 패드의 종류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그란 모양의 패드와 사각형 모양의 패드가 있습니다. 패드의 사용 용도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압력 탱크 또는 큰 배관에 팔다리를 붙인다거나 파이프를 연결할 때 흔히 사용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탱크나 큰 배관을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고정된 패드를 용접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시 방향에서 12시 방향으로 용접하는 OF 포지션으로 용접을 해보게 했습니다. 고정된 패드로 용접을 할 때에는 패드의 두께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용접 테크닉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워킹닥컵 테크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OF 포지션에서 동그란 패드를 용접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그건 용접을 시작할 때 6시 방향이 아닌 5시 방향에서 용접을 시작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처음에 시계 방향으로 용접을 한 후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용접을 할 때 6시 방향에서 시작하시는 것보다 5시 방향에서 용접을 시작하시는 것이 허리의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용접도 더 쉬워지고요. 물론 왼손 용접이 가능하신 분들은 6시 방향에서 시작하셔도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시계 방향부터 용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패드 용접은 랩 조인트 용접에 해당됩니다. 이전에 다른 영상들에서도 랩 조인트 용접에 대한 내용을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두께가 얇은 것도 보여드렸고요. 두꺼운 랩 조인트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포지션에서 용접하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보여드렸던 테크닉들을 소켓 용접 또는 플랜지 용접에 적용하셔도 되고요. 패드 용접에 적용하셔도 됩니다. 오늘 용접하는 패드는 두께가 7mm 정도 됩니다. 이 두께가 용접하기에 애매한 두께입니다. 패드 두께가 얇다면 원패스의 패드 두께의 100%까지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패드 두께가 7mm 정도라면 원패스의 두께의 100%까지 용접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두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4mm 용접봉을 사용해서 투패스로 마무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원패스 과정에서는 뿌리 부분을 채우는 느낌으로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용접 비드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용접 두께는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원패스 용접의 두께가 일정하다면 파이널 용접을 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에 따라서 용접 비드를 만들기도 좋아집니다. 원패스 용접은 파이널 용접을 잘 하기 위한 기초공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이렇게 패드의 아랫부분을 용접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시 방향에서 용접을 시작하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용접을 할 때 스타트 부분에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용접을 할 때 허리를 구부려야 하는 각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자세로 스타트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OF 포지션에서 동그란 패드의 아랫부분을 어필로 용접할 때 한 가지 요령이고요. 패드의 윗부분을 용접할 때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마지막에 용접을 연결할 때 12시 방향이 아닌 11시 방향에서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용접을 할 때 11시 방향에서 12시 방향 사이 구간이 자세가 불편해집니다. 시야도 노즐에 가려지고요. 이때 11시 방향에서 마무리 연결을 하시면 이런 불편함들을 조금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용접 순서는 시계 반대 방향을 먼저 용접하시고요.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용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건 오른손으로 용접을 할 때 요령이고요. 왼손 용접이 가능하신 형님들은 12시 부분에서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교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큰 노즐로 바꿨습니다. 다른 영상들에서 뿌리 부분을 용접할 때에는 작은 노즐을 사용하시는 것이 노즐을 움직이기가 더 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두께가 7mm 정도 되는 애매한 두께의 패드를 용접할 때에는 예외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노즐을 사용하게 되면 패드의 모서리 부분과 노즐 사이에 마찰이 됩니다. 이건 노즐이 미끄러지듯이 위빙할 때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럴 때에는 예외적으로 작은 노즐보다는 큰 노즐을 사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위빙하기가 더 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드가 9mm 이상으로 두꺼울 때에는 작은 노즐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패드 두께에 따라서 노즐 사이즈를 바꿔보시는 것도 효율적인 용접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원패스를 냈습니다.
만약 OF 포지션으로 패드 용접을 할 때 12시 방향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용접을 할 때 11시 방향에서 12시 방향 사이 구간이 불편하실 겁니다. 이때 11시 방향에서 마무리하게 된다면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OF 포지션에서 어필로 패드를 용접할 때 한 가지 용접 요령이고요. 하지만 이런 용접 방법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이널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파이널 용접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시 방향에서 용접을 시작하시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용접을 할 때 조금은 편안한 자세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포지션을 유지한다는 것은 좋은 용접 결과물을 만드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내용은 OF 포지션에서 패드를 용접하는 노멀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테인레스 패드를 용접할 때 용접열에 의한 열 변형을 줄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깊은 침투보다는 낮은 이별량이 요구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에는 원패스를 다운힐로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항상 허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나 검사관에게 매운 불닭 볶음면을 먹여서 배탈나게 하는 방법도 한 가지 요령입니다. 뭐 어쨌든 다운힐로 용접하는 것도 차후에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리는 방법은 노즐이 미끄러지듯이 위빙하는 테크닉입니다. 이 테크닉은 패드 두께가 두꺼울 때에는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패드 두께가 7mm 정도라면 이 테크닉을 적용하기가 애매합니다. 패드의 모서리 부분과 노즐 사이에 마찰이 생겨서 위빙이 부드럽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용접 비드가 지금보다 더 두껍다면 용접 비드와 노즐이 부딪히게 됩니다. 노즐이 미끄러지듯이 움직일 때 두꺼운 용접 비드는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즐이 부딪히지 않게 적당한 용접 비드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용접하시는 것도 한 가지 요령입니다. 물론 이건 패드 두께의 70에서 80% 정도로 용접할 때 허용되는 거고요. 더 두껍게 용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테크닉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파이널 용접도 마찬가지로 11시 방향에서 용접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편리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애매한 두께의 동그란 패드를 OF 포지션에서 용접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약간의 팁과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차후에는 얇은 패드, 두꺼운 패드, 그리고 다른 포지션에서 패드를 용접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양한 용접 테크닉들을 짧은 동영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짧고 재미있는 동영상을 만든 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쇼츠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워킹 더 컵 테크닉이라도 노즐이 미끄러지듯이 움직일 때도 있고요. 걸음을 걷듯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이건 소켓 용접을 할 때 이런 테크닉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보다 더 두꺼운 용접 비드를 만들어야 할 때 그런 테크닉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